어머니, TV 조금만 보면 안 돼요? 안 돼. 왜요? 안 돼. 조금만. 안 돼. 한 개만. 아니, 수학 남았는데 열심히 할게. 너 지금 장난쳐? 어머나. 조금만요. 아니야. 왜요? 일어나. 도훈아, 손 내려. 아니, 조금만 보게 해. 아니야. 너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. 일어나. 놔. 아이고, 아이고, 아니야. 놔. 너 하... 오, 이거 봐봐. 이게 안 된다니까. 조금만 보여줘. 너 지금 뭐 한 거야? 일어나. TV도 안 보여주는 주제. 뭐? 내려와. 도훈아, 어른을 때렸어? 죄송해요. 공부 안 해도 되고 사람이 먼저 돼야 돼. 알겠어?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. 근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이게? TV도 안 보여주고. 하지 말라고! 어머. 어머! 제목 간다. 어머! 제목 간다. 어머! 제목 간다. 어머! 어우! 아니. 어머야, 이건, 어우야. 너무 놀라서 속상해서 당하셨어, 지금. 어, 너무 놀랐다, 야. 장모님도 할머니 몸에 손 대지 마. 아니 아니 아니야. 30분만. 아니야, 도훈아. 더 볼게요. 안 할게요. 도훈아. 제발 30분만. 할머니 몸에 손 대지 마. 아니, 30분만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근데 너 때리려고 그래? 30분만 볼래. 아, 기다려. 나쁜 자식아. 어머, 어머. 그리고 할머니 있잖아.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. 아우. 아니, 그걸 동영상을 녹음하자마자 한 거잖아요, 바로. 다 필요 없어. 엄마, 말려줘. 오? 제발 말해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도훈아, 아니야. 지금 너 안고 싶지 않아. 제가 고생을 다요. 아유, 어떡해. 할머니, 죄송해요. 할머니에게 설명하고 할머니 마음 속상하게 알고 있네, 정확하게. 그리고 아휴, 아휴. 이빨 닦아. 오늘은 너 용서하고 싶지 않아, 할머니. 아니, 이제! 이거 용서는, 도훈아, 용서라는 건 할머니가 마음이 움직여야 용서가 되는 거지. 너가 억지로 용서해달라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. 할머니 마음이 안 움직여. 나 이빨 닦아. 움직여야 돼! 소리 지르지 마, 이빨 닦아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근쪽의 고통성이 할머니 뺨을 때리는 지경까지 왔는데. 아, 너무 깜짝 놀랐네. 아니, 자기도 그러고 굉장히 당황도 했으면서도 막 불안해서 할머니한테 매달리고 또 안 통하니까 또 화나고 이거에 계속 반복이네요. 저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문제 행동이죠. 반드시 잘 가르쳐줘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. 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뭔가 어려움이 있네, 좀 문제에 봉착을 했네, 이럴 때는 애착을 반드시 살펴보는 거 필요해요. 지금 이제 할머니하고 금쪽의 애착 관계를 보면요, 혼란형 애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혼란형 애착. 아이고.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혼란형 불안정 애착은요,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네, 혼란형 불안정 애착은요,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가 있거나 뭐 버려진다든가 뭐 이럴 때 되게 그 혼란형 불안정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.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될 부모가
어떨 때 나를 공격해요. 근데 사랑을 주기도 해요, 어떨 때는.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대상과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동일인이에요. 아우, 힘들어.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멀어지면 되게 외롭고 다가가고 싶어요. 막 사랑을 갈구하고 다가갔더니 나를 공격하네. 그러면 너무 두려우니까 다시 멀어져. 멀어졌더니 외롭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공격받을 것 같고 멀어지면 슬프고 외롭고 뭐 이런 마음이 늘 많아요.